저의 채널을 보시는 분들은 제가 여자의 몸으로 여자를 까는 이유에 대해서 잘 모르실 겁니다. 하지만 오늘 영상을 쭉 보시면 어째서 제가 여자들의 비밀을 폭로하는 유튜버가 됐는지 이해 가실 게 분명합니다. 일단 저는 여고여 대여 초직장을 나온 엘리트 성골 간호사 루트를 타고 온 여자입니다. 그리고 극렬한 레디컬 페미 중에서도 저같이 여초 문화에 질색하는 여자들이 있죠. 네일아트 일하는데 진심 여혐 생길 지경이다 라고 말하며 여자들을 주로 상대하는 페미년이 있습니다. 이 일그만 두고 싶다 착한 손님도 많지만 까다롭고 성격 이상한 손님 진짜 많아. 전에 했던 일은 남녀 비율 반반이었는데 확실히 남자 손님이 진짜 훨씬 편하긴 하더라. 나 원래 진짜 남자 혐오하는 남혐론자란 말이야. 근데 네일아트는 완전히 여자 손님만 있어서 그런지 손님들이 너무너무 힘들다 요요. 내년에 직업 변경할래 흑흑 더 이상 못해먹겠다 라는 식으로 남성을 혐오하는 페미년이 여혐에 걸리기 일보 직전이라는 말을 합니다. 하지만 재밌게도 우리 페미 한국 여자들은 여자들만 사는 섬에 갈 수 있다면 갈 거야. 이곳에서는 오로지 여자들만 살 수 있고 한남은 접근 못한다. 여자들은 서로가 서로를 도우며 너무너무 잘 살고 있다. 안 갈 이유가 없고 제발 언제 갈 수 있는지 알려줘라. 내 소원이 보엑스들만 있는 보토피아야. 왜 안 가는 거야? 여자들만 있는 건 지상낙원이야 라고 말하는 우리 한국 여자들의 모습이 보이십니까? 하지만 진정한 보토피아 네일아트를 접한 우리 한녀는 어떻게 됐나요? 여자 고객 상대라 그러는 거 나도 이해하는 게 옷가게 할 때 진심 여자들 너무 힘들었어. 옷가게 하는 동안 여자들 진짜 싫고 혐오스러웠어. 남자 손님들은 진짜 쿨하고 배려도 해주는데 여자 손님들은 절대로 손해 안 보고 더 가져가려는 여자들이 많아 라고 말하는 우리 한국 페미녀의 발언이 보이시나요? 여초 회사 다니면서 여혐이 풀충전됐어. 나 남자를 혐오하는 능력만큼은 이미 풀충전이었던 정신나간 혐오종자 페미였지만 여초 다니면서 여혐이 생겨버렸어. 세상에 여자와 남자가 존재하는 건 다 같이 섞여서 잘 지내라는 것 같지 않아? 라고 말하는 우리 한국 여자도 우리는 볼 수가 있죠. 놀랍게도 우리 페미들은 이 말에 공감하며 맞아 나는 남초 여초도 다녀봤는데 반반 있어야 안 싸우고 평화롭더라. 나도 여초 진짜 극혐하는 게 남초는 안 다녀봐서 모르거든. 근데 여초는 두 번 다시 안 가려고. 나도 여초 너무 힘들었어. 나 여초 회사 다니는데 은밀히 따돌림 당하고 있어서 힘들어. 내 자리는 바리게이트 친 것처럼 아무도 안 오고 자기들끼리 서로 이야기하고 수다 떨고 먹을 것도 지들끼리만 먹고 권유도 없어. 다른 상사들은 회사 내에서 은따 왕따 하는 거 알고 있어? 다 아는데 여초 회사라 그냥 모른 척하고 있어 라고 말하며 여초 회사 여성들의 뜨거운 우정에 대해 이야기하는 우리 페미들. 이제 다시 한번 우리 페미들이 말했던 여자들만 사는 섬에 대해 이야기해볼까요? 그녀들이 여자들만 사는 섬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마지막 줄에 추가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딱 한 줄. 바로 정치질 없음이라는 내용이죠. 우리 페미 한녀들도 알고 있는 겁니다. 여자들끼리 있으면 정치질과 시기질투 파벌 싸움이 난립할 건데 이 섬에는 그런 정치 싸움이 없다고 미리 선언을 한 거죠. 이 세상의 모든 여자들이 왕따 시기질투 모략질 뒷담화하는 여자는 아닙니다. 하지만 여초 회사에 들어가기만 하면 대가리가 헷가닥 돌아버리는지 여자들은 정치질과 뒷담화를 안 하면 미쳐버리는 종족이 되곤 하죠. 마지막으로 제가 당했던 뒷담화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는 가슴이 상당히 큰 편입니다. 그래도 모 간호사복은 펑퍼짐하게 입기 때문에 딱히 티가 안 난다 생각했는데 저에게 굉장히 친절하게 대해주시는 간호사쌤 중 한 명이 저의 뒷담을 까는데 가슴으로 남자 꼬시고 다닌다. 일부러 가슴 크게 입고 다닌다. 이런 식으로 뒷담 까고 그 증거로 일부러 제가 간호사복을 타이트한 걸 신청했다. 어쩌고저쩌고 이지랄을 했더군요. 감동 가득한 실화이고 저에게 이 이야기를 알려준 건 뒷담 까던 쌤의 파벌이었다가 팽당한 다른 간호사였죠. 파벌에서 쫓겨나 저 같은 은따라도 같이 다니려고 친하게 지내려고 파벌을 바로 배신하는 간호사까지 완벽한 하나의 썰이지 않습니까? 한심한 여초 문화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죠.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은희가 간호사하며 받았던 상처를 치유하는 데 도움이 된답니다. 오늘의 한 줄 요약. 보토피아에 가서 살고 싶다면 고개를 들어 간호사를 바라보라.